자, 시작합니다. 방제 바꾸셨습니까? 바꿨죠. 이건 속상합니다. 대가리 밖에 빵이 아니고 밤내기라고. 왜? 아, 근데, 어? 아니, 근데 적게 있길래. 어. 밤내기. 소고기 내기 했으면 좋겠네. 그 갈비살 내기 하자, 갈비살. 갈비살. 이렇게 내기를 정확히 적어줘. 안 그러면 끝나고 뭐 김밥천국 가네, 뭐 어디 가네, 쌈나니까. 갈비살. 갈비살 내기, 뭐 내기 정확히 갈비살 적어주라고. 갈비살 내기다. 갈비살 내기 빵. 갈비살 정확히 침시대는 먹자는 것 같은데 거풍 소고프지만 책임이 싫어. 아줌마. 자, 그립을 꽉 잡고 칠 때 있지, 이런 공 하나 둘. 내가 이 공이야, 내 공이. 이럴 때 어떻게 해? 브릿지를 최대한 가까이 가고 뒤에 그립을 꽉 잡아요. 꽉! 있는 힘껏. 그리고 스트로크 다 나가. 풀로. 자, 저 카메라 저거 켜지고요. 스코어 좀 잘 좀 합시다, 두 개씩. 예, 하십시오. 저는 뭐 시청자하고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하고 꽉 나가면 공이 멍청하게 간다. 공이 완전 멍청하게 가요. 대신 여기서 조금만 나갔다 스트로크를 싹 안 나가고, 그럼 공이 밀려. 알았죠? 이때만 꽉 잡아요. 나머지 꽉 안 잡아. 야, 초구에 1점 쳤으면 네가 질 확률이 높다. 초구에 네가 6점은 때려놨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타이틀 있어야죠. 아, 다운이 안 되려고. 오픈 브릿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1적구, 2적구, 아니, 수구, 아이씨. 자, 수구, 1적구, 뭐 2적구, 이거 오마워시 치려고 그래요. 이때 왜 오픈 브릿지를 하냐? 그러면 내 공, 1적구하고 내 공이 다 일자로 보여버려, 이미 Q선에. 이 Q선에 Q가 보이잖아. 근데 이걸 오픈을 하면 가리잖아, 일단. 여기서 한번. 내 Q를. 그러니까 다 열리면 보이죠?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 공이 잘못하면 샷이 다운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오픈을 부르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운이 안 되고 업이 되잖아. 그러면 안 끌려요, 공이. 그래서 오마워 칠 때는 항상 오픈 브릿지. 짧게 치건 길게 치건. 이해했죠? 임팩을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야. 뭐 그렇게 해도 돼요. 파워 스트로크를 할 때 그립을 잡아줘도 되는데 저는 안 잡고 풀샷으로 나가지. 그냥 풀샷으로 공을 잡으면 잡는 순간 공이 뒤집어져요. 아, 뉴욕? 그렇죠. 코당 이번에 1부 우승자. 아, 둘이 왜 또 자리를 바꿔 앉았대. 참나, 또 나를 일시키려고 또 자리를 바꿔 앉았구만. 아, 진짜. 왜 또 자리를 바꿔 앉은 거야? 어? 맨날 저기 앉다가. 오늘은 왜 또 여기 앉은 거야? 네, 감사합니다, 팡님. 나는 무조건 공짜로 얻어먹는 거죠, 여러분? 뭐, 개꿀이죠, 이거? 개꿀? 누가 이기든지 저는 무조건 얻어먹는 겁니다. 아이고, 혼당님! 100개!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얻어먹는 거야. 병렬구조? 병렬구조? 어디 병렬구조? 이거 안 움직여요, 카메라. 이게 최상이야. 저도 원래 그렇게 쓰는데 애들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참, 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 좀. 나 일 시키지 말고 그냥 봐요 좀. 오늘 대가리 바뀌고 졌다고. 물론 제가 10,000원 따가지고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 10,000원은 이겨갖고 기분은 좋지만, 아니면 한 번에 시켜. 한 번에 우리 당구 공 좀 공부합시다. 자, 오마워치 치는데, 야, 이거는 잘 쳤다 진짜. 방금 공 봤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를 뚱뚱하게 치면서 튀어나오게 하고 이 공을 이렇게 돌린 거야. 그러면 당점은 회전이 들어가면 안 되지, 많이. 대신 타격으로. 자, 우라를 길게 치는 게 좋죠. 두껍게 치면서 너무 길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갈비살, 고기를 요즘 많이 먹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막 2시, 3시니까 거의 고깃집밖에 문을 안 열어. 20대 16으로 치죠. 여기 있잖아. 20대 16. 네, 말씀하세요. 곽철웅님. 자, 우라 1접구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가고, 네, 가고. 아, 개나리 몇 살이냐고? 나이 많이 먹었어요. 30대 중반 넘었어요. 얼굴은 뭐 어려 보이지. 자, 이 공 보세요. 우라를 치는데 완전히 멍청이 치는 거야. 여기서 꽉 잡으셔도 돼. 꽉 잡아도 돼, 이런 건. 35와 2분의 1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낼 때 원쿠션 다 여기지. 다 여기를 향해서 해야지. 여기 포인트 여기 있는데 이 포인트를 향해서 해야지. 전부 다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에다 향해서 쏘는 거야. 전부 다. 다시 보기 봐요 한번. 전부 다 여기다 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저 사구 300, 400 정도 쳐요. 400, 300 정도 칩니다. 자, 이제 공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채팅창 몇 개만 읽어드립니다. 자, 이 공 5마우 친다면 뚱뚱하게 일적으로 일자로 가면 짧을 수도 있나? 조금 안으로 보면 회전 다 살려서 좋아요. 그림은 딱 가서 그쪽으로. 아, 깝. 기본적으로 팔로우시 안 되고 공 계속 공을 때리게 되는데 공 없이 연습해야 돼요. 떡관중님 공 없이. 32점 시스템 없이 올리는 점수 32점. 근데 한 500년 걸려요. 나라 칠 땐 살벌 잘 치더만. 시스템을 알면 더 당구가 이해가 더 쉽지. 근데 시스템을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어려워. 그래서 더 늦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는 게 좋다는 거지. 뭐든지 아는 게 좋아요. 뭐든지. 머리가 아플 뿐이지. 쪼갱이 앞, 저기서 채팅하고 놀아요. 쉬어요, 좀. 자, 30짜리 있어요, 30짜리. 20에 때리면 되지. 맞았어. 방극현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구 10에서 3쿠션 15를 보내려면 원쿠션 어디에 그 시스템으로. 수구 10에서 15로 보내려면 이거는 선택 마음이에요. 선택. 이거는 선택. 이거는 플러스 감. 자, 원쿠션까지 이대로 똑같이 했는데 팁을 뺄 건지 아니면 이만큼 앞에 찍을 건지.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저는 가브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왠지 좀 쿠션 높이 때문에 그런지 좀 어려워. 매일매일 틀린 것 같아, 느낌이. 자, 50 했으니까 밀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있잖아요, 쪼갱. 이 앞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공이죠? 저는 여지없이 우랍니다, 이 공. 그러나 나리는 우라를 안 치고 오마우치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오마우치를 진짜 좋아해. 오마우치를 진짜 사랑하는 애야. 이거는 저 같으면 무조건 우라 쳐요. 만프로. 개나리 32점 치니까 반절 16개 놓고 칩니다. 자, 이거는 식각기 맞아있죠. 식각기 무회전으로 치면 등속샷으로 날아가면 맞아있는 공입니다. 형 졌다. 덩크야, 형 졌어. 시브렐 15대 10으로 졌다. 아, 16대 10.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냥 질 수도 있는 거지. 누가 당연히 됐어. 질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이거는 대회전. 대회전. 빵! 쳐가지고. 내공 한번 멈췄다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이렉트 친다고? 다이렉트 친다고? 와, 지렸다. 아니요. 둘 다, 둘다 아마추어. 면딸수 있니? 이걸 만약에 득점하려면요. 이 공이 안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일자구가 안 움직인 스트로크를 써야 돼요. 거리도 생각보다 멀어. 정말로. 아, 근데 큐가 빨라. 야, 접시입니다, 접시. 바운딩. 바운딩! 브라보! 바운딩이야, 방금은. 자, 이번에 순이 가락. 저 같으면 이 뒤로 봅니다, 이건. 뒤로 봐. 앞으로 안 보고 뒤로 봐요, 이렇게. 뒷방으로. 뒷방이 확률이 더 좋다. 몰라요.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짜잔! 아하. 로드리게스는 다음, 목요일날 알려줘야 할것 같은데. 목요일날. 오늘은 시간이 모르겠어요. 생각이 좀 됐는데. 일단은, 바운딩 당점이요. 방금 같은 거는 이쪽 회전. 만약에 제가 더 휘어야겠다. 보통 무회전으로 많이 쳐요. 무회전. 무회전 상단으로. 근데 더 꺾게 한다, 빨리. 그러면 마이너스 회전. 그래야 더 빨리 튀어요, 공이. 한번 맞고 훅 튀어. 스트로크가 먼저예요, 그거는. 바운딩은. 당점이 중요하진 않아. 아, 좋고요. 개나리는 쓰리 가락 있죠, 이렇게. 이렇게 쓰리 가락 있죠, 개나리는. 여기 공 있죠? 5나 법스 하는 그냥 쳐버려요 이렇게 5나 법스 하는 5나 하프도 몰라 그래서 요즘 당달한테 레슨비를 내고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왜냐 본인도 더잘 치고 싶은데 뭔가가 좀 믿었지 못한 거예요 왜냐 갑자기 3가락 있는데 이런 공을 못쳐 이런 공은 쳐요 맥시멈으로는 근데 쉬운 걸 생각보다 못쳐 진짜 제가 우승 한번 하면은 진짜 우승하면 진짜 한번 어깨 뽕 한번 이빨 들어갈 거면 진짜 한번 카메라 앞에 한번 서고 싶네 진짜로 아 우승 한번 해갖고 어깨 뽕 이빨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회식입니다 팬가입 되신 분 전부 다 오세요 어디 회식 어디 장소로 오늘 방송을 쉽니다 아무튼 저 우승하는 날 무조건 방송 쉬어요 다음날은 무조건 다음날 쉬어 저는 우승하면 아 무조건 되죠 근데 요즘 개나리가 시스템을 배우고 있어요. 슬슬 언젠가는 저도 그쵸. 감으로도 봐도 대충 그림을 잘 그리지. 감으로 친 사람들은 안 감어. 난 미리 말했어. 난 받으면 한 30%는 내가 쓸 수도 있어. 30% 정도는 왜냐? 거기 따라온 사람들 뽀찌도 주고 오케이. 굿샷, 굿샷. 30%는 내가 써야지. 나머지 70%는 다 이겁니다, 이거. 다 요거. 리버스 굿샷. 등속샷이요? 등속샷은 진짜 천천히. 하나, 둘. 등속샷이 천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나온 스피드랑 마지막에 공을 맞추는 스피드, 그 다음에 지나가는 스피드까지 똑같은 힘. 여기서 내가 5로 시작했으면, 5로 끝나고 마지막 매듭에서 한번 탁 매듭을 쳐가지고 6 정도 그래야 왜냐 공이 살아가있지 살아서 나가지 5지만 마지막엔 6으로 끝났으니까 공이 살아나갈 거 아니야 근데 5에서 5로 끝났어 이건 등속인데 절봉이가 돼 다음 마지막 쿠션에 절봉이가 나와 그러니까 5에서 출발했으면 6으로 끝나고 1로 시작했으면 2로 정도 끝나고 10으로 대회전은 힘이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빨라야 돼. 빵! 하고. 근데 맞을 때도 11.
맞는 순간까지 10 하고 여기서 11 이래야만 공이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한 건 시스템으로 치는데 웬만한 건 또 감으로 쳐요. 우라하쿠는 감. 그러나 우라 억각일 때는 포쿠션 억각일 때는 시스템. 정 우라면 감. 틀려요. 몇 개는 감, 몇 개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왜냐? 감이 더 나은 게 있더라고 시스템보다. 오마오시 계열을 정말 잘 칩니다. 점수에 비해서 오마오시는 제가 인정했어요. 오마오시 계열은 인정했어 정말로. 등속샷 공을 부드럽게 칠 때, 공에 임팩을 안 줄 때, 아까비 자 에이 이거 쳐야지. 왜 갑자기 직방방송이라고 또 구멍 칠라고 하지마. 이거 쳐 에헤 진짜. 이거 L인데 이거 완전 내린공인데 이거 완전 내린공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쳐서는 구멍이 안 된다. 조금만 임팩이 주면 나가버리고, 조금만 덜 주면 앞으로 나가고. 이적구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선택했어야 돼, 원래는. 나 같으면 그랬어. 아마도 막게임이 되지 않을까, 두께 바라기님. 확실히는 모르겠네, 나도. 다시 또 V다. 다시 또 V야. 그러니까 이런 공들이 세워치기를 잘 치는데 세워치기 공이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거기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치면은 꼭 V지. 자 포쿠션입니다. 이건 포쿠션. 이 자리 뭘 가르쳐줘? 뭘 가르쳐줘? 세워치기? 말했잖아요. 하나 둘 5로 나갔으면 5, 6으로 끝나고, 6으로 나갔으면 7로 끝나고, 7로 나갔으면 8로 끝나고. 자. 하나, 샵. 하나, 샵. 천천히 갈 거면, 하나, 샵. 이해했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팁의 높이 차이가 있지. 팁이, 일단, 자 미디움이야. 만약에 이 팁이 이 팁이 미디움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팁을 많이 썼어. 이렇게 낮아졌어. 그러면 성질이 하드로 좀 바뀌겠지. 스타트 맞는 게. 근데 새 팁을 샀어. 사가지고 이게 팁이 있는데 이만큼 날려버리고 쳐. 이만큼으로 회전이 많이 먹어요. 많이 먹기는 회전이 원래 똑같은 팁이면 회전이 많이 먹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 달 있으면 팁을 다시 사야겠지. 팁이 다 없어지니까. 팁이 낮을수록 회전을 잘 먹어요. 팁이 적을수록. 그러나 삑사리 위험도 있고 단단해지고 좀. 이거는 뒤로. 뒤로 좋다. 9대9 9대 빨스 9대 빨스. 자 먼저 통과. 먼저 통과해. 먼저 통과. 이 공이 여기 올 때 먼저 휙 회전 다 살려서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공 칠 때 등속이지 여러분. 방금 공이 등속. 그래야 일적구에 힘이 덜 받으니까 여기서 많이 안 오겠죠 여러분.
팁이 높은데 팁에서 공이 빨리 달아나는 느낌. 그러면 H겠지 뭐. 팁 자체가 H 하드. 하드 팁이니까 빨리 튀어나가겠죠, 여러분. 미디움으로 바꾸면 되지 뭐. 그걸 뭐 등속 샷하고 팔로우 샷이 다른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팔로우는 이미 나가는 건데 매듭을 지어줘야 돼. 어차피 이만큼만 나가도 이미 팔로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랑 대신에 숏으로 팔로우를 한 개지 이렇게. 근데 뭐 롱 파울로 할 때는 많이 나가면서 팔로우를 하겠지. 알았죠? 예. 끊어치기는 분리를 많이 내고 싶을 때. 분리를 많이 내고 싶을 때. 공이 멍청하게 하고 싶을 때. 자, 순이가락스. 맞아 있어야지, 이런 거는. 여러분, 보세요. 3가락 칠 때도 중요한 거 알려줄게. 3가락 칠 때도 참나 답답한 게 뭐냐면,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게 3가락 칠 때. 봐봐요. 잘 봐. 3가락 칠 때도 진짜 답답한 거야, 맨날 보면.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이렇게 있어, 3가락이. 자, 회전을 줘야 돼. 이쪽에 이렇게 칠 거야, 내가 이렇게. 내 공은 이거예요, 수구. 당점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여기, 상단. 2팁, 3팁, 여기. 여기에요. 공이 맞고 꺾여야 돼. 많이 얇게만 했어. 잘못하면 빠지지. 꺾여야 돼. 그게 상단. 자, 하나. 공 이렇게 있어. 아이씨.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 공 이렇게 쳐. 이건 옆단에서 밑으로 내리던지 옆단이야. 왜냐? 맞고 밀려야 할 거 아니야. 공이 이렇게 쓱 들어가고 같이 부딪히고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똑같이 상단으로 치면은 공이 맞는 순간 꺾여, 이렇게요. 빠진다고. 3가락도 상단 당점이 있고 옆단이나 다 틀려요, 이렇게. 하단 당점이. 맞고 밀려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맞고 튕겨나갈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3가락은 전부 다 여기다 주고 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안 돼. 비매너죠, 초크 놓고 가면. 대대입니다, 여기. 진짜 죽방 진짜 큰데 치잖아요? 그러면 죽방 되게 진짜 큰데 만약에 지금 개나리가 완전 벗어지고 있어. 개나리가 죽방 치는데 완전 벗어졌어. 개 벗어졌어. 근데 앞사람이 초크를 이렇게 놓고 가버렸다가.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이기고 있어. Q로 쳐버려요, 이 초크 그냥. 팡! 쳐버려, 그냥. 갖고 가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때리는 것도 비매너인데 놓고 가는 것도 비매너예요, 여러분. 화면이 왜 이러냐고? 조코모아 오마우치 잘 친다니까요. 자, 빵꾸냐 식각기냐. 빵꾸냐 식각기냐. 이건 무조건 빵꾸나 깊숙이다. 회전 다 주고. 빠질 구멍이 없다. 회전 다 주고 깊숙이면. 좋아요. 쫓아갔어요, 다. 안 끊기는데요? 왜 끊긴다고 하지? 컴퓨터가 좀, 아니, 핸드폰이 좀 잘못된가 본데? 괜찮아요, 저희는. 그건 고쳐야지. 근데 니가 점수, 니가 보니까 초크도 많이 안 들고 나오더라. 중대에서 많이 치면, 그래. 그거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려. 초크 정확히 하는데. 좀 걸려, 시간이. 자. 멀로 대전. 쫑. 아, 좋아. 자, 나머지 1점. 나머지 1점. 이거 어떻게 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치나 한번 보죠. 어떻게 치나 한번 보죠, 이걸. 일로와, 회사 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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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돈 일로와. 반성해. 민감하다고, 회사 돈 털렸어, 지금.
그냥 머리 바뀌어야지 뭔 어? 머리 바뀌어야지 뭔 회사 돈 밤내기를 해갖고요 여러분. 아 머리 바뀌었었는데 왜 밤내기 됐네. 물론 내가 밤내기 하라고 했지만 3대1 게임. 아 우리가 낚였네. 우리가 낚였네. 7점 치면 유튜브 각이다. 7점 치면 유튜브 각이다. 공을 한번 닦아 해커야. 공을 한번 닦아. 어? 공을 한번 닦아줘. 센스가 참. 아이씨 일로 와. 초구 못 친다. 일로 와. 병크이다. 일로 와. 지금 초구 지금 7점을 치는데 초구 못 친다고요? 후구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더 가면 안 된다. 아 더 와라 그냥 더 와. 하고 있다. 더 와라. 자, 저 팔짱 이거 팔짱 이걸로 원래 먹어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이 팔짱을 하는 건 자체가 뭐냐 거만한 표정이 어깨뽕이 들어가는 거죠. 아 오케이 7점 치면 1000개라고요? 팽갈도 안 했는데 진짜 쏠 거예요? 알았어요. GUEM1213님 아이디 기억했어요. 저 머리 좋습니다. 아이디 기억했어요. 저 6점 치면 충전하고 오세요. 야 이거를 쫑을 내니. 쳤어! 모르는 사람 있어? 1700명이 다 보고 있는데 알아 진거. 아 친구 1800명 다 알아 진거. 코리왕 패배왕. 남자는 두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7점 치면 누가 1000개 준다고 했는데. 아 진짜로? 어. 아 얘기해 줬어야 될거 아니야. 어? 내가 너 핑계 댈 거다 말리려고. 아니 잠깐만 마지막 공을 내가 두 번 다 실패했거든? 뭐 다 아는데 뭐 졌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려야님 해커풍 감사합니다. 어려야님 해커풍 감사합니다. 강퇴 안 시킬게요.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네. 전호. 와 진짜 공이 너무 무겁다 이거. 딱딱하니까. 전호씨? 전호씨? 어? 대답 안 해. 전호씨 부르니까 대답 안 해. 어? 하고. 대답을 한다 또 거기서 전호 씨 하니까 공이 무거워.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이 우라가 생각보다 안 꺾여요. 이 테이블 이 공 자체가 무거워. 공 자체가 그래서 나도 쫑이나 얇게가 아니라고 쫑이나 두껍게 만든 순간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쳐봐야 알아. 어렵다고 하는데 쳐봐야 돼. 진짜 무거워서 이걸 두껍게 쓰면은 밀려버려. 지금 테이블 상태 공을 안 닦고 쳤으면은 너무 무겁다 저런 공 칠 때. 와 아까 전에 저거 쭉 내려오는데 막 갔어. 너 한 세 번 더 치면은 그 다음날 방송은 전호당구로 한번 하게. 전호당구 뭔 당구 그게 뭔데? 전호 그게 뭔데? 네 별명이라며 전호. 어 그걸로 한번 가게 세 번 연속 치면. 왜? 재밌잖아. 아니 세 번 연속 이벤트 경기 치면 전호당구 약 한번 하게. 네 전호? 어 전호당구. 아유 한번 지면 안 돼. 한 번은 다 지지. 3연패 했을 때 연속 3연패 한번 지고 다음날 이기고 한번 지면 의미 없어. 연속 3연패 할 때 저런 게 안 되네. 아 이게 다 밀려버리네. 내가 아까 그랬고 아, 공이 완전 큰 공으로 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우라 칠 때 그런다니까. 우라 칠 때 두껍게 칠 때 세종 때니까 공을 안 닦고 치니까 헝공으로 쳤잖아. 쳤던 거 개 딱딱해. 아니 헝공 쳤어? 안 닦고? 안 닦고 치니까 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공의 약기운이 없으니까 더 무겁게 느껴지지. 완전 저거 볼링